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허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위한 영상입니다.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허리 통증 딱 네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장요근, 그 다음에 요방형근, 중둔근, 그리고 이상근. 허리 통증을 겪으신 분들은 꼭 이 네 가지 근육 중 하나 혹은 여러 개가 정상적이 않습니다. 뭐 길이가 좌우가 다르다거나, 또 아니면은 경직됐거나 단축됐거나, 아무튼 건강한 근육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근육을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짧은 근육은 늘려주고, 또 딱딱한 경직된 근육은 마사지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줄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불편하신 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줄 겁니다. 이런 마사지 보호를 활용하시면 제일 좋고, 또 이런 것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그냥 여러분 실감 나시게 아침에 마시던 박하스병 가지고 왔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몸은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중요한 건 편하게 마사지 할 수 있는 툴, 도구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도구 연장 때문에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박하스병으로 하겠습니다. 되게 편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여기서 불편하신 그 허리 부위에 이거를 대고 편하게 누워 계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여기를 아예 이렇게 들어 올라가면 통증이 되게 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사지는 저희가 편안한 느낌, 시원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프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내 허리 쪽이 시원하도록 이렇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시간은 15분 이상만 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만큼 뭐 10초를 한다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10분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뭐 그만큼 그 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내 현재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능한 정도로 내 몸에 맞는 편한 강도로, 또 내게 허락된 시간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한 곳이 풀렸다면 병의 위치를 이동해서 또 다른 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트했던 쪽이 풀리면은 이제 그보다 덜했던 곳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쪽도 풀기 시작한 거죠. 문제를 얽힌 어떤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마사지를 해주시고 돌아와 주세요. 꼭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근육이 일단 장요근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시고 상태에서 골반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좀 더 스트레칭감 주기 위해 손을 위로 들어주세요. 자, 이때 주의할 거는 허리를 과하게 꺾는 것이 아니라 허리는 그대로 두시고 엉덩이가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동작이에요. 20초간. 반대편도 그 다음 두 번째 근육이었던 요방형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을 한쪽 측면으로 쭉 뻗을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오른쪽 허리에, 그 왼쪽으로 몸을 틀면은 오른쪽 허리 쪽에 스트레칭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허리 통증이 한쪽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게 한쪽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할 때 훨씬 반쪽보다 더 많이 타이트하다는 거죠. 반대편은 똑같이 세 번째 근육인 중둔근 스트레칭입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사람마다 시원하게 느껴진 동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적으로 내게 더 맞는 동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입니다. 제게 발을 한쪽 발 위에 교차적으로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가지고 이 다리를 내 몸통 가까이 당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옆 엉덩이 쪽에 스트레칭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 좀 더 몸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시면은 더 큰 스트레칭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헤어놓은 다리를 안쪽으로 돌린 느낌이죠.
반대편도 두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한쪽 발을 반대편으로 놓으시고 그 다리를 안으로 손으로 잡아당길게요. 이때 좀 더 스트레칭감을 느끼기 위해서 손은 안쪽으로 당기고 발은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서로 반대한 힘이 주어지면 근육을 양쪽에서 한쪽에서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 이상근입니다. 이름이 조금 독특해요. 자,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편 발 위에 올려놓으시고 발을 이쪽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쪽 손으로 무릎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내 몸통 가까이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요. 이상근, 배 모양 이자에 형상할 때 살짝 써서 배 모양으로 생긴 근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근. 친구 중에 이상근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미안하다 상근아. 반대편도 그럼 네 가지 뭐라고요? 장요근, 유방근, 중둔근, 이상근. 얘네만 기억해 주시고 얘네를 항상 스트레칭과 부드러운 마사지로 이제 이완시켜 주시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허리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몸도 불편하고 또 마음의 의욕도 잃어버리신 분들 힘내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